오늘은요, 이 생선은, 주민이 낚시 가서 돔을 잡아가지고 신선한 걸 이게 우리 네 마리를 줬어요. 그래서 지금 버터구이를 했어요. 버터에다가 이제 소금을 굵은 소금을 좀 뿌리고 후추 좀 뿌린 다음에 거기다 이제 여기 배 쪽에다가 녹말 감자 전분을 좀 뿌렸어요. 그러고 나서 버터에다 구웠더니 아주 버터 향기가 대단하네요. 버터 향기가 아주 대단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 가족의 음식은 생선 버터 구이예요. 이 돔새끼인가 봐요. 돔인데 손바닥보다 더 두쪽만큼 크죠. 살이 통통이 오르고 이게 뒤쪽으로는 후추 좀 뿌리고 또 소금 좀 뿌리고 감자 전분을 뿌려서 버터에다 구웠더니 버터 향기가 엄청 맛있어요. 이게 그냥 소금구이 저기 생선하고는 아주 달라요. 아주 고급스럽고 버터 향이 나고 우리는 전복이라든지 이렇게 새우에나 이렇게 버터구이를 했는데 아주 맛있네요. 맛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또 오늘 생선 요리로 해서 아주 뜨끈뜨끈하네요. 이 이제 갈치, 갈치 이제 갈치 호박찌개 끓였어요. 갈치가 그대로 급식한 것들이 막 보이죠? 갈치 호박찌개를 끓여가지고 이제 이거 잠시 후에 이제 떠먹을 거예요. 갈치 호박 우리가 부서지지 말라고 위에다 잔뜩 넣었는데 아주 맛있게 끓여졌어요. 오늘은 이제 갈치 호박찌개 하고 또 이제 그 생선 버터 구이를 했어요. 맛있는 식사가 되겠네요. 갈치 호박찌개는 남쪽 지방에서 늘 자주 먹고 이철이 되면 기가 막히죠. 한번 먹은 사람은 또 다시 먹게 되는 갈치찌개와 생선 버터 구이를 낚시로 잡은 이웃에서 갖다 준 생선을 가지고 낚 버터 버터 구이를 했어요.